역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네. 불안감이 계속 며칠 네. 동안 유지될 때 네. 그 이유가 뭐예요? 두 가지입니다. 원초적으로는 진짜 심장이 안 좋으셨을 때. 이거는 거의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냥 30% 해당된 얘기고요. 70%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우선 이제 유난히 예지몽을 꾸시는 분이 계세요. 예지몽이란 거 뭐냐면 앞니에 해당되는 거를 꿈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예지몽이라 말하는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.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뭔가 약간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긴다면은 분명히 최소한 3일이나 5일 또는 일주일 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운에서 반응을 해서 몸에서 반응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.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그냥 넋놓고 아 나는 이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안이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넋놓고 그냥 당하실 거예요? 당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거를 그렇게 만약에 최초에 내가 감지를 했으면 그 첫날에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쁜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라면 해볼만 하죠.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은 비법을 알려주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아니 이렇게 했는데 왜 효과가 적냐. 어디까지나 이런 방법은 30% 정도밖에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고요. 더 큰 방법은 사실은 신령님의 힘을 쓴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30%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돈만 원도 없는 상태인데 30만 원이 생겼다 치면은 그것만으로 나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. 여기서 하시는 방법은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방법. 돈 많은 사람 더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.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정말 만 원도 없어서 쓸 수 없다라면 이 방법으로 30% 효과를 본다면 좋은 일이잖아요. 근데 그것마저도 악플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때 속상합니다. 내가 왜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건가? 좋은 마음으로 알려준 거잖아요. 내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좋은 방법으로 알려줬었을 때 그냥 좋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이긴 한데 어느 때는 약간 좀 회의감을 느끼긴 해요. 그렇게 센 거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악플을 달아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. 악플도 실례를 다 보고 계십니다. 예, 자제 부탁드리고요. 예,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누구나 실은 다 있잖아요. 실이 다 있죠. 그 실 중에 빨간색과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있어요. 그 왜 실 담아뒀는 조그만 그릇에 그게 다 있잖아요. 그거를 길이로 따지면은 한 20cm 예, 그러니까 빨간색 20cm 한 줄, 예, 노란색 20cm 한 줄, 흰색 20cm 한 줄,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애용하는 애템, 애착가는 아이템, 양푼이가 필요합니다. 또 이제 뭐라고 니플 다시냐면 바가지로 하면 안 돼요. 조금은 큰 그릇으로 하면 안 돼요. 다 돼요. 저는 집에 양푼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푼이로 쓰는 거예요. 다 됩니다. 네? 단지 이제 약간 깨지는 그릇, 그건 안 돼요. 그것만 말고 그냥 철로 됐거나 나무로 됐거나 그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양푼이 같은 거에다 일단 놓으시고 물을 이제 종지로 이제 세 번 정도를 부어요. 분 다음에 아까 그 준비한 20cm 그 흰색, 빨간색, 노란색 그거를 집게로 집어요. 집은 다음에 그 양푼이 그 물에다가 태우세요. 그러면 재가 떨어지겠죠. 그러면 타다 보면 이게 다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냥 과감하게 넣으세요. 넣은 다음에 씹습니다.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. 1초, 2초, 3초 후에 이제 재빨리 그걸 들어요. 들은 다음에 화장실로 달려가십시오. 그래서 그냥 부으시고 버리시면 앞으로 일주일 후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최소한 30%, 어떤 분은 50%까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.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이걸로 해서 도움이 되신다면 그래도 뭐 좋은 거잖아요. 실려님 보신 입장에서 이런 작은 방법을 많이 도움이 된다면 뭐 저희 입장에서 잘한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. 벼락담이었습니다.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